안녕하세요. BIS 박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공감, 국립국악원 금요공감에서 판소리 소나타 연주회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 박종훈이고요. 방금 연주한 곡은 한국 민요 대표적인 네곡 골라서 한국 조곡이라는 이름으로 피아노 솔로곡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연의 제목은 판소리 소나타인데요. 평소에 들으시던 민요 아니면 뭐 판소리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굉장히 다른 해석으로 국악이지만 양악과 함께 특히 피아노 음악과 어울리는 국악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그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사항이나 응원을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해서 금요일 밤에 딱 어울리는 치킨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꼭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곡을 같이 연주해 주실 해금 연주자 이승희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금 연주자 이승입니다. 와, 너무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 무대가 정말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이 정도 준비하길 다행이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곡 연주해 주실 거죠? 오늘 저 이제 한강수타령 그리고 밀양아리랑 두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두 곡이 저희가? 네, 사실 한강수타령이다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 또 밀양아리랑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날좀 보소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민요죠. 근데 그 민요의 분위기를 아주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들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프리덤 제이님, 아리랑 소년의 눈물이 나고 한오백년 노래에는 살아내라고 다독여 주는 것 같네요. 도라지 노래에는 이 사태가 끝나면 예쁜 도라지 꽃이 반겨줄 테니 힘내고 희망을 가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굉장히 많은데요? 판소리 다섯 마당 퀴즈 이벤트 당첨자를 먼저 제가 발표할게요. 제가 잊어버리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유튜브 바람나무님 그리고 네이버 TV의 길현영님, 네, 국립국악원 오행시 이벤트 당첨자, 은실정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국악이 최고요. 립서비스 아니요. 국악이 원래 최고요. 악소리 나게 최고요. 원래 국악이 최고요. 미리 준비됐던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네, 네네네. 정말 너무 멋진데요. 또 있습니다. 김정아님, 국립국악원과 함께 국 이거고요. 그다음에 입시 준비에 힘든 우리 아이도 국 국악에 기대 잠시 쉬는 시간 악 악기 소리에 취해 불만을 잇는 시간 원 더풀 국립국악원 금요 공감.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청중 없이 이렇게 콘서트를 하니까 저희 더 떨리는 것 같고요. 그죠? 오히려 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여기 객석에 아무도 안 계셔서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댓글 남기시고 참여하고 보고 계시다 생각하니까 또더 멋진 연주 들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강수타령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연주하겠습니다.
이승기 씨, 어색하지 않으세요? 원래 이렇게 끝나면 박수가 막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상상해봤습니다. 근데 연주할 때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네네. 청중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이 뭐 이 공연장에 많이 오셨으면 2,300명 들어오셨을 텐데 지금 훨씬 더 많은 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떨리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이 온라인 공연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또 댓글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제가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가지고 나온 건 저는 생전 처음입니다. 이게 또 온라인 공연에 대한 장점인데 아 그 올선이라는 분께서 이런 곡을 편곡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하셔서 편곡하시나요? 근데 뭐 곡마다 다른데 한강수타령은 좀 현대적으로 제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뭐 지금부터 연주하는 미량아리랑도 그렇죠.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콘서트의 컨셉은 평소에 들으시던 그런 느낌에서 뭔가 정말 색다른 다른 분위기, 다른 세상. 하지만 그 원래의 그 음악적인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 그걸 추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량아리랑 연주해 볼까요? 네. 굉장히 바빠요. 뭐 이거 들으랴 전화 보랴. 자, 미량아리랑까지 저희가 연주를 했는데요. 자, 인스타그램 스토리 아니면 피드를 통해서 관람 인증을 해주신 분들 10분을 추첨해서요. 특별한 럭키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럭키박스는 여러 가지 제 음반도 담겨 있습니다.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영상 더보기, 채팅창 공지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본론으로 본 무대로 들어가서 최고의 소리꾼 모시겠습니다. 안효 씨. 사실 아직은 최고는 아니고요. 최고가 최고죠. 최고 중에 한 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기선 최고라고. 여기선 제가 제일 소리 잘하니까요. 네. 최고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습니다. 아니 뭐 감상하느라고 즐거웠습니다. 네. 아, 우리 분위기 우리끼리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 너무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네. 좋은데 그냥 호응이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요. 분위기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랜선 넘어에서 이렇게 막. 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금요공간 네. 공연을 이제 영상으로 봤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보면서도 아 하면서 고개를 또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각자 호응을 해주시는 거죠, 집에서. 네, 네. 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네.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에는 이제 어떤 곡을 연주를 하는 거죠? 춘향가입니다. 춘향가를 또 여기 계신 박종문 선생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올봄이 참 아름다움 언제나 봄은 아름답긴 하지만 올봄이 참 아쉬운 봄이잖아요. 특히나 뭔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또 본인 스스로가 봄이었을 텐데 그 봄을 만끽하지 못한 아쉬움 어쩌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달래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 볼까? 좋다, 좋다. 과연 호남의 제일루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이리 좋은 경치 중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그 술 한 상 가져오너라. 방자 술상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라고. 예, 방자야, 오늘 술은 상하 동락으로 연치 찾아 먹을 터이니 너희 둘 중에 누가 나이를 더 먹었느냐? 아마도 저기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한 듯하너이다. 그럼 그에 먼저 부어 주어라. 후배 사령 먹은 후에 방자도 한 잔 먹고 도련님도 못 자시는 약주를 2-3배 자셔놓으니 취흥이 도도하여. 춘향 추천은 남편 파드다다다 들어서 춘향 추천은 홍대에
춘향과 도련님이 단 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말로 서불진해요 언불진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엎고 누워 둥글며 사랑 가로질긴 한디. 만천천산 은방비 설진 남캐를 물어다 놓고 이논다 턱 정담도 하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한번 놀아보느니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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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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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 사랑이로다 아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랬느냐 둥글둥글 수박 꽃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옥폭도 반간신수로 먹으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 느냐 맹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은 해와 땅을 주랴 아 내도 내 사랑아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 느냐 당동지리로 지헌이 외까지 단참에 먹으랴 느냐 지금 털털 게살구를 작은 이두령선은 니 먹으랴 느냐 아니 그것도 따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보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도 서라 이속을 보자 아내도 내 사랑아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잘하시네 그럼 우리 궁짜 노래 한번 들어보겠느냐?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하나 너와 나와 단 두 셋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자 노래를 들어라 노래를 들어라 조문천 개탕 우장어당어 장담봉 강태봉 우유작봉 진시황의 아방궁 진지너구나 우연을 들어간다 박회자봉 예공 조공을 다 버리고 이해춘향아 이리고 너라 밤이 깊어간다 이리와 타이도 흔들어 나는 못 담아서 빠져라 이리지 안돼 아리로 다 어서 누너라 잠겨라 바람에 달려들어 정우치마 속적삼번격 말하지 않더라도 알리로다 아, 저희끼리라도 아. 이 곡이 그 춘향가 쇼팽의 물들다 예. 네. 근데 제가 쇼팽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춘향가는 너무 낭만적인 그렇죠. 러브 스토리. 예. 근데 클래식 작곡가 중에서 누가 가장 낭만적이냐 생각을 해보면 쇼팽이 아닐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예.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정말 쇼팽이 이렇게 낭만적인 곡이구나. 그리고 춘향가하고 생각보다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잘 안 어울려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두 분께 맡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작업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이렇게 훈훈함이 저 랜선 너머로 또 가겠죠. 네. 너무 저희끼리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댓글 지금 읽어주실 네. 타이밍이라고. 네. 정말 약간 생소하네요. 이렇게 핸드폰이. 무대 위에 있는 걸 보니 핸드폰, 휴대폰, 휴대전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 스위트홈님 오늘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항상 같은 곡 같은 연주에서 벗어나 새롭게 편곡 끄는 걸 들으니 귀 호강하는 느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차미님 네. 네. 아. 난 멋져요. 피아노를 아리랑을 칠 때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고 코로나 19가 이런 멋진 공연을 선물하다니 위로가 되는 공연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공연을 하지만 네. 이게 많이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소통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꼭 네.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네 박현진님 저 지금 야구 포기하고 이 공연 보고 있는데요. 어. 요즘 야구 정말 중요한데 저희도 무릎사 한번 해드려야 되네요. 비 오는 날 너무 잘 어울려요. 창밖의 빗소리와 내방의 감성을 이 공연이 가득 채우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낭만에서 좀 약간 벗어나서. 그렇죠. 다음 곡은 뭐죠? 수군가입니다. 오늘 또 비가 오잖아요. 물속에서. 물속에서는 비가 안 오잖아요. 아, 그렇죠. 물이 있는 거죠. 그, 예. 아, 좀 많이 갔네요. 저는 그 수군가를 같이 연습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예. 원래 워낙 재밌기 때문에 예. 예. 저도 연주하면서 너무 재밌고 또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계속 나오는데 공연이 일주일 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연주로 아, 예. 연주로 보여드리죠.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네네. 예. 이승현 선생님은 어떤 게 더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번 공연에서 제가 좀 힘들었던 점은 판소리라는 아주 대작이 있고 또 쇼팽 혹은 모차르트, 베토벤이라는 대작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위치를 하느냐 그게 제일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리 선율다운 몫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거의 바이올린 수준의 선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했는데 종횡무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오 씨와 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시죠. 그렇죠. 네. 무척 재밌었습니다. 나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실 오랜 친구긴 한데 네. 잠깐 자랑을 하자면 친구가 현대음악도 잘하고요. 전통음악도 잘하고요. 춤도 잘 추신다고. 춤도 잘 추고요. 네. 연기도 잘 지금 보셨죠? 자, 대사 잘하지 않습니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별걸 다 잘하는 친구라서. 네. 네. 연주하겠습니다. 네. 수군가 모차르트에 빠지다. 별주부 듣고 잘났다 잘났어. 토선생 얼굴을 보니 남중 호걸이요 발맵시 또한 우입쟁이라 세상에서 몰라 그렇지 우리 수군 갖고 보면 영락없는 훈련 대장감이네. 그런데 미간에 화망살이 괴이 들어가지고 생전에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 당하겠어. 허허, 이 양반이 아주 초면에 방정 맞은 소려고 자빠졌네. 토선생, 내가 당신 팔자 흥망을 잃을 테니 한번 들어볼라요? 암캐나 일로 보시오. 조카 들어봅시다.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 팔자 흥망을 한번 일러보느니 이한 그것이 새 삼천 고촌 다지네 대한음동 설안 풍하 하급문 쌓이고 천봉 바람칠지 무원한이 끊어요. 화초 목실 없어질지 강파위 밑에 허풍 틀어잡고 발바닥 짜말짝 터진 시 안긴 그동 차운 편을 임관소 초해 황의원하니 이룰고 초 국회 상소유랑은아니요 개우주려서 죽을 토끼 삼돔 고생을 겨우지네 백조화행 중일거르 주민 고박을 채우려 심산군보 찾고 찾아 이리저리 다닐 적에 골골이 묻는가 목다리 험철기오 될 것이요 천천히 떠는 토끼 대구리도 죄려고 웅크리고 드는 소리 지실금로 휘어들어 우리군 사냥개 봄산골로 기어올라 퍼부퍼부 이어갈자 토끼 놀래 수활장에 누워라 해지뚜미 빼지 새 공자 뒷마루 돌다 사천 꼴치 방다 자주리 치고 그대 귀전 양팔로 덩어 캐지르다가 꼬부랑한 주댕이로 양미간 물친대 목을 그저 콱콱콱
아버지가 수궁으로 들어가 좌우를 살펴보더니 좋다 좋다. 과연 듣던 말과 다름없이 별유 천지 비인간이네. 그리여 내가 훈련 대장할 기상으로 풍월 한수 모들 불소냐. 산중육의 해기도 수궁 한지 사해 풍광이 이번 중이라. 대체 좋소 좋아. 여보시오, 별주부 얼른 들어가서 나 미관 말찍이라도 하나 시켜주시오. 아유, 글랑은 그리 허시오. 별주부가 땅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토선생 여기 잠깐 들어가 계시오. 여기 잠깐 들어가 계시다가 토끼 잡아드려라 하더라도 아, 그 말 듣고 놀라지 마시오. 토끼 얼른 금 밖으로 나오며 아이! 그 뭔 말이다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갖고 보면은 훈련 대장 입시 들려라 하는 말을 아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인께 그 말 듣고 놀래지 말란 말이오. 아 그 당신이 그렇게 허랑께 내가 허기는 허울이다마는 참 그 법인즉슨 아주 더럽소. 내가 훈련 대장 하면은 그냥 그 법부터 촥 뜯어 고쳐버릴라요. 아이 글랑은 그리 하시오. 별주부가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며 진세 나아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여사 수로 육로 수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찌하였는고? 예, 토끼를 생검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내 여봐라, 어서 토끼 잡아들여라.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 조 은군 모질이 술령소 일시에 따라 토끼를 해워 쌀째 진왕 말리 장성 싸듯 사냥 싸우네 마초 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딪혀 잡는 모양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떠요. 아이고 내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얕게 잠도 좋거니와 네가 가는데 목에탕 다려먹고 네가 죽을 벗겨내야 차량 부어서 깔게 되면 아혈 목욕했다면은 만병 해충 병약이라 이 강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고 송아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좋다네 너를 잡어 토핏죽 살찐 날이 양배 깜찰려 콩팥 후박 없이 나눠 먹고 이불 빼어서 활도 메고 네 가족을 벗겨내어 치고 죽도 메고 너좀 걸음으려니 발이 끝없느니라 이 송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고 마마마 아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강로 구관족이라 요단 항장 천리마로다. 연왕무 백등으로 죽은 사갔으니 돌 산채 몰아다가 개왕전에 바쳤으면 중금상을 아니
들거라. 내 여봐라. 토끼는 들어라. 내 우연 득병하야 백약이 무효인지라. 우리 수궁 어진 신하 보내여 너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 내 여봐라. 어서 토끼 배 가르고 간 더운 김에 식지 않게 소금 찍어 올리거라. 토끼 생각하니 훈련대장 간고 듣고 영락 없이 꼭 죽게 생겼구나. 토끼가 얼른 한 꾀를 생각하고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 앞으로 배를 와라 내미니 용왕이 기가 막혀 어허 저놈이 배를 아니 따이려고 잔말이 무서울 줄 알았더니 저리 배를 와락 내미는 것이 또한 필요 곡절이로다. 네가 무슨 헐 말이 있을 테니 어서 해보아라. 아니요 내가 말해도 굳이 듣지 않을 것이고 그냥 내 배 따보면 그 속 알 것이오. 허허 어서 말을 하래도 토끼가 좋아라고 말을 하라니 허울이다. 말을 하라니 허울이다. 태산지 붕퇴하고 오성이 음음하야 실갈상 노래소리 악조 창생 원망중 탐하간 상주입은 성현 뱃속에 칠고무가 있다기로 비가는 배를 갈라 무고히 죽였은 늘 일곱 군기가 없었으니 후퇴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여월이니와 아니래 간이 없고 보면 뉘를 다려 달라하면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봅소사. 용왕이 듣고 화를 내어 이모 네가 그 말도 거짓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 내 장은 다를 바가 없는데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초래한단 말이냐. 대왕의 도지료 미지기로소이다. 복희씨는 어찌하여 사신 인수가 되었으며 실홍씨 어쩐 일로 인신우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지름하오고 후퇴는 무슨 일로 꼬리가 이르며 하오고 대왕의 옥체에 난 비늘이 번쩍번쩍 후퇴의 몸에 난 털이 우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하고 우전 까마귀 쓸게 있고 오호 까마귀 쓸게 없으니 인생 만물 비금주가 한 가지라 뻑뻑이 답답치 않니. 하오리까 당장 배를 따 봅소사. 용왕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무슨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아슬아슬한 군기가 세신 한란이 있으니 저 군기는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하면이다. 한 군기는 대변 보고 또한 군기로는 소변 보고 땀은 군기로는 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초래받아이다.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공기 내오니 만물시 세무동방삼팔목 감망이 칠화서방사 국금국방 일육수 중앙 오십토 천기 음양은 오색광채 아침 안개 저녁 있으니 화라야. 입으로 넣고 밑공기 내오니 안명해추는 명약이라 어떤냐이 되옵니다. 왕자진이 봉필이 화처사 죽장고 쪼지름 쿵쩡쿠 서견자 거문고 천일응징둥등 장자방에 옥통소 띠띠루띠루 해강이 해금이며 완적의 휘파람 격타고 취웅장 능파사 부하사 우이고 최전국을 곁들여서 두려울지 낭자한 풍악소리 수금이 동한다 토끼가 신명되어 야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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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야기여 미소련 강태공도 내간 씻은 금을 먹고 980날 80 160세 살았고 행중동방삼도 내간 조금 달라이 판넘만 끊으려더니 이 삼천갑자를 살았으며 태평무이시니 어찌 아니하기에 야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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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야기에 고생하신 분들 참 많은데 눈앞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정말 그 저도 이렇게 화면을 아까 좀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멋있어서 사실 저희가 랜선으로 만나는 것도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덕분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지은님, 동서양의 시나위 같네요. 잦은 사랑과 녹토는 예상도 못했어요. 너무 달콤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박은서님, 오늘 들려주시는 연주와 음악들이 너무 새로우면서도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 금요 공감의 매력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좋은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도 있어요. 쇼팽, 베토벤 이렇게 작곡자만 알려주셔서 어떤 명곡이 함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쇼팽은요 녹턴 두 개, 녹턴이 두 개가 있고 피아노 소나타의 주제들이 조금 들어갔고, 그다음에 쇼팽 발라드 1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즉흥 환상곡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모차르트는 그 아이네 클라리나흐트 뮤직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터키 행진곡, 그다음에 피아노 소나타, 교향곡 25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와. 베토벤은 전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예요. 예. 5번 8번 뭐 열정, 비창 이렇게 다 두루두루 템페스트 이렇게 아직 연주는 안 했지만 예, 네. 곧. 근데 사뭇 다르죠. 이제 적벽가는 많이 다르죠. 네. 예. 적벽가는 적벽가 자체도 워낙에 이제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고, 또 그 적벽가와 함께 하는 베토벤의 삶 역시 워낙에 그 굴곡이 컸잖아요. 심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묘하게 잘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곡가와 예. 그 원작의 창과 예.
그 각 작곡가의 인생과 그 사람의 성향과 예. 맞아 들어갔던 것이 그렇죠. 제가 뭘 꼭 잘한 게 아니라 그게 잘 맞. 저는 작곡가를 고른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춘향가의 쇼팽, 순가의 모차르트, 예. 적벽가의 베토벤. 예. 작곡가는 제가 잘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두 분이 연주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 숟가락만 이렇게 가볍게 탁 올렸습니다. 너무 좋은 숟가락인 것 같습니다. 자, 적벽가를 이제. 네. 적벽가 베토벤 위에 얹다. 네, 연주하겠습니다. 네 말도 옳다마는 나의 서름을 들어봐라. 고당산 핫발 양친 폐별 헌지가 변날이나 퇴 생하시고 모해여 유가시니 육부진인데 호천방 화목하던 전래콘당 교중한 홍안처자 천리전장에다가 나를 보내고 오나리다 시기 올 거나 내일이나 기별이 올 거나 그때요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에 가 쉬어 앉아 군병 조발 예비 열제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컨을 주유 노숙다리 물어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겠느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터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으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기다려 보사이다. 막지 못하여 그날 삼경시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 정유란 커널 주유급 장대상 두두배 깃발 바라보니 청룡대장 백구연구를 한 서구연구 각시간에 풍남 대풍리를 기각과지끈 일어나니 주유가 이 문양을 부는 이만원 간담이 따르 치는지라. 이 사람 달조하는 귀신 난칭이라 만일 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 주요하늘을 아리라. 서서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되던 소리구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 부지만 공양상추가 미칼로 쏴! 이명을 당도하라! 저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형전에 진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 죄든 말은 뜻밖의 사랑개가 핑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떨어지고 화화선 신척 거화포 승기전 떼떼떼 나발순이 두둥둥 해고치여 좌우각선 무대 동남풍에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 한 번에 물이 번성 천지가 따그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 물이 번성 우주가 바뀌는 듯 세 번을 불러치니 화렴 중체 강산으르르르 물결이 출렁 정서지 덧대 화지의 끝 용총활 등사 옥대 삼발다리 반의 양망은 무대가 물과 부기치 펄펄 장막 쪽쪽 화전궁전 방패창 통육등을 잡아서 방을 끊는 직괭과 유행기렁 냉기렁 왕철철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상에 화광이 헐헐 곳이 없고 척벽강이 도둑기르니 불빛이 난리가니냐. 조조가 가다가 목을 쑥음쑥 했사니 정욱이 여짜오되 아이 승상님 그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 늘어지우리다 어찌 그리 목구름치시나이까. 야야 말 마라. 내 귀전에서 그냥 화살이 웽웽하고 눈앞에 칼날이 번뜻번뜻 드는구나. 승상님 이제 아무것도 없사오니 그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그이 진정 조용하냐. 조조가 막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볼지 의외의 말 국통물에서 매초리한 놈이 버그르르르르르르 하고 날아가니 조조 깜짝 놀래 아이고 이봐라 정우가 내 목 따라 났다 목인 나 좀 보아라. 승상님 그 눈치 박소 아 그 조그마한 매초리를 보고 그다지 놀래실진데 큰 장 꿩을 봤으면 아주 기절 초풍을 뻔했어 그려. 조조 소욱 없으라고 야야 그이 진정 그 매초리냐? 그놈 비록 조그마한 놈이지만은 털 촤악 뜯어가지고 가진 양념해서 퍽글퍽글퍽글퍽글 볶아놓으면 술안주 몇점 쌈빠거느니라마는 정욱이 기가 막혀 우미 승상님
적벽에서 백만 대방을 몰살시키고도 그 입맛은 안 변했어. 우리요, 아이 놈아, 예전에 있던 입맛 어디 갈 것이냐. 한참 이를 이제 그새에 적벽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보고 원망을 하며 울었쌌는디, 이것이 적벽과 새 타령이던가 보더라. 산천은 험준하고 숨은 정자벌리 나라는 눈 쌓이고 천공은 바람이 칠제 화촌 몫이 앵무원이 끝쳤는디 새가 울려만은 적벽화전은 죽는다. 원조라는 새가 조승상을 원망하여 지금 서운하니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 각세를 안둔다.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아유, 예. 뭐. 야. 와. 네. 한예원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아유, 저는, 저도 너무 저는 연주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 네. 제가 정말 이렇게 귀요강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게 행복하네요, 진짜. 예. 자, 당첨자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렇지. 돌아왔습니다. 야. 불금을. 자, 많이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공연 전 이벤트 당첨자를 포함해서 오늘 댓글이 소개되신 분들 치킨을 받아보실 당첨자분들을 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불금을 집안에서 활활 불태우실 네. 분. 굉장히 많네요. 바람나무님, 길현영님, 오. 은실정님, 김정화님, 프리덤제이님, 차민님, 스위트홈님, 올선, 이지은, 박은서님. 오. 많으시네요. 얘는 맛있는 치킨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지금 저도... 바로 더보기란에 남겨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치킨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서 저도 뭐라도 보낼 걸 그랬네요. 집에서 자, 여러분 오늘 그 저희는 정말 무대에서 너무 즐기면서 했잖아요. 예. 같이 즐거우셨으면 정말 좋았겠고요.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공연장에서 온라인도 좋지만 공연장에서 그렇죠. 직접 만나뵐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정말 저희끼리는 참 집중되고 좋은 무대였는데 여러분들께도 그게 전달이 됐을까 됐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사실 적벽가 이 베토벤의 원단을 여러 번 연주를 했었는데 오늘 춘향가 그리고 수금가는 초연이에요. 그래서 처음 연주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럽니다. 앞으로 또 좋은 무대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뵐 수 있는 게 다 지금 코로나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일해주시는 수많은 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손바닥 막 그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는데 장갑을 벗은 그 퉁퉁 부은 사진, 마스크 자국이 남아버린 얼굴 그런 걸 봤는데 항상 감사하고요. 또 저희도 뭐 큰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 오늘 공연한 게 집에서 이 무료함을 달래시는 분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고생, 목숨 걸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뭐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